제가 학교를 딱 입학하고 3월달이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학생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하니까 사형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경주를 사랑하시며 경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읽어주면서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혹시 예수님 믿겠냐고 꼭 이거 믿어야 됩니까? 했더니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믿었죠. 화요일날 이렇게 공부를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방문을 쭉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그 벽에 저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번에 맞고 그냥 의자에 탁 쓰러졌죠. 밑으로. 머리가 너무 멍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엄청 맞았어요. 동생이 말리고 난리 났죠.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어머니 눈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상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그 중간 상태인 신들린 상태죠. 그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저를 탁 쳐다보면서 이빨을 바드득 갈더라고요. 이 예수 목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목쟁이라는 것은 제주도 말로 예수 믿는 나쁜 놈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날 그분을 찾아갔더니 경주 형제, 그때 경주 형제가 실수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그게 예수를 믿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 주기도문을 100번 읽고 가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 써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쭉 쓰고 그것을 100번 읽었어요. 집에 온 다음에 여동생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아, 걱정 말아라. 응? 오늘 오빠가 비법을 알고 왔는데 주문서까지 써왔다. 이번은 확실하다. 이 주문서와 너는 문방구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 하나 들고 와라. 해가지고 여동생은 그 예수님 사진 하나 딱 들고 있고 저는 그 주문서를 막 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시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라 하는 동시에 여동생이 사진을 촥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서 있는데 탕 쓰러지는데 어머니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을 한 번씩 만나는 이유가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안 만나면 제가 맞아 죽을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경주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전도하러 가자고. 아, 전도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앉았으면은 안녕하세요. 혹시 사행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해가지고 이거 읽어주는 거죠. 저만의 전도 방법을 개발했어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딱 하면요. 그 학생이 딱 와요. 저 부르십니까? 너 말고 여기 누구 있나? 야, 선배 보고 인사도 안 해? 안녕하십니까? 혹시 선배들이 이 사형에 대해서 읽어준 적 있나? 그러니까 없다고. 선배들이 뭐 하는 거야? 아직 사형에도 안 읽어주고. 이거 선배들이 꼭 읽어야 되는데 여기 좀 앉아봐. 이거 읽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까? 해가지고 그 사형을 읽어줬죠. 그래서요, 제가 상해 2학기까지 전도를 했는데 제가 한 4천 명 이상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때 1학년 2학기 때요, 제가 사형리 500권을 읽어줬는데 그 중에 한 300명이 믿은 것 같아요.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좀 양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3살 때 이제 소아마비를 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학벌과 이것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주도로 돌아갔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주도에서 돈 많이 들여서 왔으니까 그냥 갈순 없고 어딜 가냐니까 우리가 여수에 있는 애향원에 들려야 된다. 애향원 교회 뒤편에 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나병 걸린 거에 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딱 이유 하나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디서냐니까 여름 수련회 때 예수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있으면 일어나십시오니까 저도 일어났다고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어도 그때까지 자존감이 없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고 성경을 피웠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자신에 관해서 저를 볼때 기특했어요. 되게 대견스럽다고 생각할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목발 짚고 다니는 나라면은 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 너는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목발 짓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냐 해가지고 제 눈에 관해서 바라볼 때 정말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안목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목이 좀 다를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불씨처럼 그런 불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현실을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꿈인 것 같습니다. 강경주, 주님이 주신 내 꿈을 펼쳐라.